생김새 넓히 보면은 약간 홍어 같기도 하네요. 근데 홍어 냄새는 안 납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참치 방송을 오늘 준비했는데 홍어네요, 홍어. 비주얼은. 대길의 대감님들, 오늘도 대길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래 이 저가 참치들의 맛을 보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제가 참치를 사놓고 가정용 냉동고에 열흘 동안 보관을 했더니 이렇게 갈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갈변된 참치를 한번 먹어보고 맛은 어떤지, 그리고 탈은 안 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보다 이 눈다랑어 속살이 갈변이 가장 심하게 됐거든요. 원래는 이게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완전 콜라처럼 갈색이 됐어요. 구매처는 쿠팡 서림 참치랑 곳이고요. 왼쪽부터 6,000원, 6,500원, 5,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참치들 염수해동 해가지고 해동기로 말아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해동해서 물기를 제거한 참치들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깔끔하게 해동을 해서 물기를 제거한 상태고요. 일단 요 갈변된 녀석 먼저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일단 한번 잘라볼게요. 속까지 그냥 갈변이 다 돼버렸는데? 아, 회로 먹으면 안 되겠죠? 굉장히 위험하겠죠? 도전 정신을 또 발휘해보겠습니다. 통으로 타닥기를 해가지고 한번 구워 먹어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회로 먹겠습니다. 따로 애들은 멀쩡한데 왜 눈다랑어만 갈변이 됐을까요? 눈다랑어가 좀 오래된 거였나 원래 애초에? 황새치 굉장히 신선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녀석이 청새치 속살인데 굉장히 참치 중에서도 저가로 치이죠. 얘는 거의 횟감으로도 안 쓸 거예요. 얘들 다 썰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참치 하면 뱃살 부위가 비싼데 요거는 저가 참치 중에서도 더 저렴한 속살입니다. 속살. 또 눈다랑어는 썰어가지고 아예 토치로 찢어서 익혀버립시다. 또 막 배탈 나고 식중독 걸리고 막 그러면 안 돼. 생김새는 얼핏 보면은 약간 홍어 같기도 하네요. 근데 홍어 냄새는 안 납니다. 이게 참치에서 홍어 냄새가 나면 그건 진짜 못 먹는 거죠. 버려야죠. 타닥기로다가 아빠야. 이 본의 아니게 참치 방송을 오늘 준비했는데 홍어네요, 홍어. 비주얼은. 그리고 요 청아는 제가 미리 데워놨어요. 뚜껑을 열고 했어야 되는데 요거 중탕 하실 때 여러분 뚜껑 살짝 열고 하셔야 됩니다. 꽉 다친채로 하면은 터져요, 터져. 조심해야 돼요. 한잔 합시다. 뜨끈한 청아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꼴꼴꼴꼴. 따뜻하게 똑딱. 뜨거라. 뜨거운 게 식도를 타고 위로 쫙 퍼지네요. 가장 먼저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 갈변된 눈다랑어 타닥기를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냄새에서는 막 이상한 비린내라든지 이런 건 안 나요. 이 한 점을 먹고 내일 탈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솔직히 맛은 있어요. 관건은 이제 내일 탈이 날지 안 날지가 문제네요. 뭔가 조금 산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의 신맛이 느껴지네요. 는 간장에서 나는 신맛이겠죠. 우리 요거는 사실 좀 검증된 맛이죠. 황새치 속살도 한번 먹어봅시다. 얘야 뭐 솔직히 그냥 맛있지 뭐. 참치를 먹었을 때 이 표정이 나와야 되거든. 힘들어합시다. 꼴꼴꼴꼴. 아, 뜨끈하게 연기 펄펄 나는 사케 한잔 합시다. 따뜻하게. 떡밥. 참치가 진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참치인 것 같아요. 물론 참다랑어가 맛은 더 좋지만 참다랑어 못지않게 맛도 있으면서 가격도 저렴하니까. 아,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궁금했어. 요게 청새치인데 진짜 완전 싸구려 참치회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이 어떤지, 식감이 어떤지, 도대체 어떻길래 싸구려 회 취급을 당할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청새치 속살은 회덮밥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로 주는 참치장이 있어요. 젤리 같은 식감도 나고 어쨌든 막 입에서 살살 녹진 않습니다, 이처럼. 근데 확실히 참치는 비쌀수록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일 맛있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저가형 참치를 가성비 굉장히 좋게 시켜 드실 거면은 황새치를 시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횟감용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아, 여러분들 근데 참치장을 담그신다든지 아니면 스테이크용으로 또 쓰실 거면은 청새치 속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잔씩 맛봤고 어떤 맛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봤으니까 이걸로 오늘 참치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주먹밥을 맛있게 만들면 밥을 맛있게 비벼야 되죠. 자, 참기 어이구 뭐야.
참기름도 많이 넣었다. 와, 고소한 냄새가 막 진동을 하네. 밥을 손으로 비벼야 제맛이지. 손맛 아닙니까? 쪼물쪼물쪼물쪼물. 참치를 이렇게 좀 큐브 모양으로 잘게 잘게 썰어줄게요. 솔직히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참치에 마요네즈 좀 넣어주고, 참치 마요에 빠지면 안 되는 후추 탈탈탈. 이런 식으로 섞어놓으니까 약간 그 뭐 사과 사라다 느낌도 나고. 그죠? 요 밥 위에다가 넣고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 원래 밥 안에다가 이렇게 참치를 넣고 삼각김밥처럼 만들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냥 다 믹스를 할게요. 섞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섞어버렸습니다. 어차피 배송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아닙니까? 진짜 맛은 있어. 참기름 범벅에 마요네즈 범벅인데 맛은 있네요. 역시 참치는 참치인가. 아우 기름점. 한잔합시다. 꼴꼴꼴꼴. 따뜻하게. 떡밥. 아, 근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 밥 위에다가 이거 황새초 올려가지고 고추냉이 얹어서 코리안 스타일 초밥으로 가겠습니다. 와, 아, 이게 맛있다. 아, 이거 맛있네. 김밥밥이라고 하죠. 보통 참기름이 좀 아까 넘쳐가지고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이 밥을 진짜 좋아해요. 맛없는 게 말이 안 돼, 사실 조합이, 그죠? 자, 오늘은 이 저가형 참치를 준비해서 과연 맛은 어떨지, 그리고 가성비에 비해 먹을만 한지 한번 알아봤는데,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이 청새치라든지 눈다랑어보다는 당연히 요 황새치가 최고 으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켜 드실 거면은 요 황새치로 시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다른 부위도 맛이 없진 않은데 굳이 같은 가격이라면은 저는 황새치 먹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가능한 냉동 참치는 가정에 받아서 냉동고에 5일 이상은 보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십시오. 5일 이내에 드세요. 저처럼 색깔 다 변하고 나서 먹으면 배탈 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1차 마무리하고 2차 갑니다. 2차는 소통 방송도 준비됐습니다.